인터넷 팟캐스트 낙곰수 진행자였죠. 작년 총선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막말 파문 때문에 민주당에 상당한 피해를 줬던 김용민 씨.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을 향해 독설을 날렸습니다. 오늘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사회자로 섭외가 됐다가 취소당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낙곰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사람의 도리, 의리,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재단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을 암흑의 자치단체장님이라고 부른 뒤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사회자로 섭외됐다가 취소된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막말꾼인 자신과 박 시장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며 기만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어 사회자 섭외를 취소할 때 윗사람 핑계를 댄 노무현재단 역시 노무현 정신에 어긋난다며 독설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자기 패거리에게 의리 없는 당이 국민에게 신의를 살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개최 장소인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 홀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치적 행사를 허용했다며 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